안녕, 난 뽀로로야. 유튜브에서 뽀로로를 검색해보세요. 친구들이 배드민턴을 하고 있군요.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함께 만나보아요. 히야! 어리밤! 띠! 오! 잘했어, 뽀로로! 아이, 참! 괜찮아. 이제부터 더 잘하면 돼. 괜찮아? 괜찮아. 저런, 루피가 물에 흠뻑 젖었어요. 우리가 이겼다. 미안, 나 때문에. 아니야, 루피. 난 왜 이렇게 운동을 못하지? 루피, 대신 넌 요리를 잘하잖아. 맞아, 네가 만든 요리는 최고야. 그래, 다들 저녁에 우리 집에 놀러오지 않을래? 내가 맛있는 요리해줄게. 좋아! 루피는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준비했어요. 먹을게 정말 많다. 모두들 맛있게 드세요. 잘 먹을게. 왜 그래? 맛이 이상해. 오, 너무 써. 난 아무 맛도 안 나는데. 루피, 무슨 맛 안 나? 저런, 루피가 감기에 걸렸어요. 혹시야, 루피? 루피가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친구들은 루피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. 친구들이 돌아가자 루피는 쓸쓸했어요. 다음 날 아침, 뽀로로와 친구들이 루피네 집으로 가고 있어요. 루피! 응? 안녕, 얘들아! 다 나왔으면 같이 놀러 가려고 했는데. 좋아. 어? 안 되겠다. 얘들아, 루피 쉬게 얼른 나가자. 루피 안녕. 친구들은 루피에게 쉬라고 하고 밖으로 나갔어요.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. 설마? 루피는 자기 없이 친구들이 더 재미있게 놀까봐 걱정이 됐어요. 혹시 친구들이 루피만 빼고 소풍을 간 것은 아닐까요? 루피의 상상과는 달리 뽀로로와 친구들은 약초를 구하러 갔어요. 여기 어딘가에 약초가 있을 거야. 그럼 다 같이 찾아보자. 약초다! 잘했어! 여긴... 루피, 괜찮아? 그런데 너희들 무슨 일 있었어? 왜 그렇게 엉망이야? 짜잔! 널 낚여줄 약초를 구해왔어. 난 너희들이 소풍 간 줄 알았는데 내가 아프고 요리도 못하니까 너희들이 날 잊은 줄 알았어.
루피, 우리가 널 얼마나 걱정했는데. 루피, 차 마셔. 감기를 낫게 하는 약초차야. 고마워, 얘들아. 너무 쓰다. 뭐? 쓰다고? 루피, 이제 맛을 느끼는구나. 정말? 이제 감기가 다 나았나 봐. 다 나았으니까 이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줄게. 그래요. 아플 때 도와주고 함께하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랍니다. 친구가 아프다면 사랑으로 돌봐주기로 해요. 뽀로로 함께 쏨! 뽀예요 뽀예요 쫙쫙 뽀예요 뽀예요 쫙쫙 뽀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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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쫙쫙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알았지 누구보다 비비비 빛나는 용기 아무도 몰랐지만 나는 알았지 누구보다 따따따 따뜻한 마음 뽀예요 뽀예요 쫙쫙 뽀예요 뽀예요 쫙쫙 뽀예요 뽀예요 모두가 알고 있어 함께라는 힘 하나보다 둘이 되면 커지는 용기 모두가 알고 있어 함께라는 힘 둘보다 셋이 되면 커지는 용기